아주 위대한 고전 브라운백 렉처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기초교육대학 정재영 교수님입니다. 네, 강연장에 들어오시면서 모두 이런 노트 하나씩 받아오셨을 텐데요. 맨 뒷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주 고전 브라운백 렉처는 작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에이스 우수사업 사례로 우수상까지 인정받은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2014학년도에도 이어서 브라운백 레처가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1년에 10회, 1학기에 5회, 2학기에 5회, 그리고 그 주제는 파열을 넘어서라는 주제로서 이 시대를 진단하는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참석해 주신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파열 넘어서라는 주제는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올해 2014년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으로부터 100년이 흐른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그 파열의 울림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4년의 BBL이 한 내면의 파열을 넘어서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주제를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도덕의 계보학이 아주대 중앙도서관에서 대출 중이더라고요. 이것이 이 주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인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 저작에서는 인간의 자기이해, 즉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끊임없는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떠한 완성을 독자들에게 내놓기보다는 독자들의 끊임없는 사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머물다고 얘기했던 니체. 과연 니체는 신이 죽었다는 한마디만을 남긴 채 사라졌을까요? 에이스 우수사업 사례를 수상한 아주 위대한 고전의 히어로 정재영 교수님에게 직접 니체의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초교육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고전도 좀 만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니체의 도덕을 갖다 계보하게 됩니다. 우리 그 아주 위대한 고전은 삼박자로 갖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맷이요. 그는 생애, 사상, 그리고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을 갖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있었던 핸드아웃에서 보게 되면은 그 도덕의 갖다 계보학을 쓴그 니체의 삶을 간략하게 연표식으로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2번 니체 읽기에서 갖다 보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됩니다. 그 아포리즘을 갖다가 철학 그리고 계보학 또는 가치 체계에 갖다 가치를 갖다 추적하는 것. 이것은 역시 그 아주 위대한 고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해제집에 나온 것을 좀 업어왔습니다. 그대로 갖다 발췌를 갖다가 좀 하니까 대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허무주의 또는 허무를 유혹하는 것. 그리고 니체와 플라톤 또는 니체 대 플라톤은 이번 BBL 강연을 위해서 보너스로 조금 제가 좀 첨부를 갖다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갖다 이렇게 갖다 됩니다. 그 삶을 한 10분 동안 갖다 좀 살펴보고요. 그 니체의 사상은 세 가지 갖다 키워드. 아포리즘, 그리고 계보학, 그리고 니힐리즘. 요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그 BBL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질문에 가다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서, 주지 않아서 매우 좀 서운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가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발표는 짧게 한 30분 정도 진행을 갖다 하고요.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질문이 갖다 없으면 뒤에 3번, 4번 그 니힐리즘에 관한 갖다 아주 골치 아픈 갖다 이야기, 강력 수면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플라톤과 갖다 니체의 갖다 대결에 관한 역시 치열한 갖다 전투 내지는 꿈, 이런 갖다 이야기를 진행을 갖다 하도록 갖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보고 있는 앞에 뭐 저를 보셔도 갖다 되고요. 앞에 스크린을 갖다가 보셔도 갖다가 됩니다. 니체의 그좀 족저에 갖다 담긴 몇 가지 갖다 사진을
지루하지 않게 좀 보시라고 좀 적어왔습니다. 뭐 전체를 갖다 쓴 것이 갖다가 아니고요. 그 니체의 그 생각 그리고 그 니체가 10년간 그 스위스에 갖다 명문 대학입니다. 그 바젤대에서 문헌학 교수로 갖다 있었을 적에 있는 것을 좀 찍어 왔습니다. 그 삶부터 시작을 갖다 하도록 갖다가 좀 하지요. 그 여러분들 그 나누어진 핸드아웃을 갖다가 펼쳐보기 갖다 바랍니다. 그 순서대로 갖다 진행을 갖다가 좀 하도록 갖다 하겠습니다. 니체는 갖다 1844년에 그 태어났습니다. 아직 독일은 그 여러 그 나라로 여러 아주 작은 갖다 나라로 나라라기보단 도시 또는 아주 복잡한 그 구성을 갖다 보이고 있는 갖다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갖다 처음 갖다 통일이 갖다 된 것은 그 1871년이라고 할 수가 갖다 있지요. 그 니체는 바로 그 전에 태어난 갖다가 사람이 갖다 됩니다. 태어난 곳은 그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라는 갖다 곳이 갖다 있어요. 꽤 큰 도시인데요. 예전에 갖다 동독에 있었던 갖다 곳입니다. 그 남쪽에 있는 갖다 작은 마을 그입니다. 아주 작은 갖다 빌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레켄이라고 하는 곳에서 갖다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회자가 설명을 갖다 해준 대로 이분 아마 가장 그 유명한 갖다 이야기는 신은 죽었다라는 갖다 그런 갖다 이야기일 텐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로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니체가 태어난 갖다 곳에는 그 루터 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계속 그 교회가 운영이 갖다 되고 있습니다. 옆은 바로 갖다 박물관이 갖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목사 이 성직자 쪽이라고 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 이듬해에 여동생이 갖다 태어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조회를 갖다 봐주시기 갖다 바랍니다. 그 여동생이 갖다 태어나는데요. 여동생과는 평생 애증 동시 명발 애증 그 이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는 아마 후에 갈수록 갖다 점점 증오 쪽이 갖다 더 깊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후에 그 니체가 죽었을 적에 마지막 갖다 투시다거리를 갖다 했던 사람도 바로 여동생이었었고요. 그리고 후에 모든 갖다 판권을 갖다 가지고 책을 냈던 사람도 바로 갖다 이 여동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은 바로 그 니체의 그 니체 사후에 나치 히틀러 쪽과 그 관련을 갖다가 맺습니다. 특히 남편이 갖다 그렇게 갖다 되죠. 그래서 니체가 그 군국주의 본인이 갖다 의도와는 관계가 갖다가 없이 나치 독일과의 갖다가 사상적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의심을 그 쭉 받았던 그 원인을 빌미하는 바로 그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그 이듬해에 1849년입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갖다 합니다. 일찍 갖다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남동생이 갖다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해에 곧바로 갖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갖다 일남 그 이남 일녀였는데 유일한 남자 가족이 갖다가 되죠. 1850년에 나움부르크라는 곳으로 갖다 이사를 갖다 갑니다. 나움부르크는 그 이 레켄에서 갖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갖다가 않아요. 그 자그마한 갖다가 그 이 도시가 갖다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하지만 자족적인 갖다가 도시라고 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그 이 니체의 갖다 가족들 모두 그 니체만 갖다 빼게 되면은 다 여자들이 갖다 됩니다. 어머니가 갖다 있고요. 할머니가 갖다 계시고요. 그리고 니체의 그 아버지 여동생 두 분. 그리고 바로 갖다 여동생이 갖다 있고 그리고 아마 집안을 갖다 도와주는 그 하녀지요. 이렇게 있는 갖다 분대서 유일한 그 남자였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 1858년에서 64년까지 그 나움부르크에서 갖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그 슐크 포르타라고 하는 갖다 그 학교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학교가 됩니다. 그 일종의 갖다 유럽에서는 갖다 그레머 스쿨이라고 문법 학교라는 갖다 곳이 갖다 많이 갖다 있는데 주로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갖다 교육을 갖다 많이 갖다 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숙학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지 갖다 돼요. 갈 수 있는 갖다 그런 학교가 됩니다. 이 학교, 제가 자세하게는 갖다 뭐 조사해보지는 갖다 않았습니다만은
이 명문 그 학교고요. 여러분들이 갖다 피테라는 갖다 사람이 갖다 있습니다. 뭐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뭐 철학자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다 우리 이 지난해에 메비우스 띠로 시작을 갖다가 했었죠. 그 이 난소공 난장이가 써올린 갖다 자원공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갖다 메비우스 바로 이 학교 출신이 됩니다. 여기에서 갖다 6년 동안 열심히 갖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로 갖다 이런 학교에서는 아주 쥐어 짜면서 갖다 공부를 갖다 시켜요. 그 대체로 갖다 4시 정도부터 갖다 일어나서 공부를 갖다 시켰다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1864년에 그 한때 서독의 수도였던 갖다 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전공은 그 복수 전공이에요. 요즘 얘기로 갖다 하게 되면은 그 신학과 고전 문헌학 그리스와 라틴어를 공부를 갖다가 하는 갖다 곳입니다. 그 지도 교수가 리츠리라고 하는 갖다 당대 유명한 갖다 학자가 됩니다. 근데 이 지도 교수가 본 대학에서 라이프치 대학으로 학교를 갖다 옮겨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옮깁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갖다 포기를 갖다 하고요. 고전 문헌학을 갖다 공부를 갖다 합니다. 1869년에 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같은 곳이 갖다 있어요. 지금 아마 요거는 그 여러분들 갖다 화면을 갖다 보게 되면은 요거는 갖다 니체의 갖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한 바퀴 갖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 바젤 그 거리 풍경이 갖다 쭉 갖다 나오게 갖다 될 겁니다. 바젤이라는 곳은 라인강에 있는 갖다가 이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화학에서 갖다 많고요. 그 스위스를 갖다 보통 여러분들 그 이 바다가 면에 있지 않는 그 내륙에 있는 갖다가 그 나라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라인강을 갖다 타고선 갖다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갖다 항구 도시가 됩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가 같이 뭉쳐 있는 갖다 그런 곳으로 갖다 갑니다. 상당한 오래된 그 명문 갖다 대학인데 여기에 교수로 초빙을 갖다 받아요. 그때의 나이 여러분들 만 25이 되지 않는 시점이 됩니다. 그거는 그 상당히 촉망받는 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그 독일의 유럽 쪽에 갔다 일반적으로 갔다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갖다 과정이 갖다 좀 있습니다. 일단 그 이 논문을 갖다 써야 돼요. 요즘 식으로 하게 되면 갖다 박사 학위 갖다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논문을 갖다 써야지 갖다 돼요. 그래야지 대학에서 그 강의를 갖다 할 수 있는 갖다 자격이 갖다 생기게 됩니다. 보통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하는 갖다 그런 갖다 과정이 갖다 되죠. 그러면 갖다 무엇을 갖다 하느냐? 프리바토첸트라고 사강사를 갖다 시작을 갖다 가요. 그리고 이 사강사를 갖다 그 오랫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대체로 보게 되면 갖다 원외 교수를 갖다 거쳐서 교수로 갖다 갑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아마 최초로 직업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갖다 칸트 갖다 예를 갖다 보면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칸트 갖다 경우에 역시 그 이 과정을 갖다 봤고요. 프리바토첸트로 갖다가 한 40살을 갖다 넘어서까지 계속 강의를 갖다 시작을 갖다 했죠. 43살, 44살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갖다 그 칸트에서 나오는 갖다 시계표 있는 갖다 생활은 이 교수가 된 40대 중반부터의 갖다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칸트가 그랬어요. 사실 헤겔도 그래요. 헤겔도 그 여러 가지 갖다 프리바토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본격 교수로 갖다가 돼서 갖다 있었던 것은 그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갖다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갖다 교수가 갖다 되죠. 자, 그런데 비교를 갖다 해보세요. 25살도 되지도 않는 청년이 그것도 박사 학위도 갖다 쓰지를 갖다 못했습니다. 학위 논문을 갖다 쓰지를 갖다 못했고 마침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리츠리 추천을 갖다 했는데 예? 덜컥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리츠리 부랴부랴 그 전에 써놨던 갖다 논문들을 갖다 놓고서는 갖다 박사 학위 논문을 갖다 하나 줍니다. 하빌리타이션은 없어요. 자, 그래서 바젤대 교수를 갖다 시작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딱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바젤대에서 그 고전 문헌학 주로 그 그리스 고전 그를 갖다 주로 가르치는 그런 그 선생 노릇을 갖다가 좀 하지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그동안에 여러분 책들을 갖다 조금 한번 좀 보세요. 비그이 갖다 탄생이라는 갖다 책을 갖다 출간을 갖다 합니다.
그 비극이 갖다 탄생은 일종의 하빌리타치온이 갖다가 있는 그런 성격을 갖다 띄었던 바로 갖다 그런 갖다가 논문이 갖다 됩니다. 그 미리 이야기를 갖다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자 여러분들 논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술적 글쓰기에 관련해서는 그 주석을 갖다 좀 꼼꼼히 갖다 달아야지 갖다 돼요. 자 없어요. 형식 파괴입니다. 리치를 갖다 보고서는 지도교수 갖다 보고서는 혀를 갖다 끌끌 찼어요. 이 친구가 다 술 먹고 쓴 거야? 하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갖다 그 이 니체의 독특한 그 글쓰기 또는 갖다 설악이 갖다 계속이 갖다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아포리즘이 갖다 설악이라는 편에서 다뤄보도록 갖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에 썼던 갖다 책이 갖다 몇 권이 갖다 있습니다. 그 중요한 책을 갖다 본다고 하면 1873년에요. 반시대적 갖다 고찰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 내고요. 몇 권을 갖다 했는데 한 네 권 정도가 나왔습니다. 슈트라우스라는 갖다 사람 갖다 있는데 지금은 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갖다 아닐 겁니다. 당대에는 갖다 유명한 그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2권과 3권을 그 이듬해 갖다 냅니다. 한 사람은 그 삶에 대한 갖다 역사의 공과 그리고 그 다음에 갖다 쇼펜하워. 이 쇼펜하워는 니체가 고전 문헌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정식으로 갖다 스승이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이 철학적 스승으로 갖다 삼았던 사람이 바로 갖다 쇼펜하워가 됩니다. 바로 그 자신의 스승 리츠를 따라서 그 라이프치히로 갖다 와가지고 헌책방을 갖다 뒤져요. 뒤지다가 그 쇼펜하워에 갖다 주저가 하나 있어요. 이런 책이 갖다 있습니다. 의지와 그 자유로서의 표상으로서의 갖다 세계라고 하는 갖다 그 유명한 갖다 책인데. 그 책을 갖다 혼책방에서 갖다 발견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갖다가 그 말에 갖다 따른다고 하게 되면 하룻밤만에 갖다 독포를 갖다 해버렸대요. 그대로. 그 이거 읽기 좀 몇 달을 갖다 좀 읽어도 좀 갖다 힘든 그인데 아마 폭발했었던 거죠. 그 이 사람이 갖다 특징 중에 갖다 하나는 그 니체의 갖다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쇼펜하워 철학을 개념으로 갖다 하는 것이 갖다 아니라. 사람을 갖다 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갖다 모든 사람들이 갖다 철학적 갖다 대상이 갖다 됩니다. 자신의 갖다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쇼펜하워를 갖다 그토록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쇼펜하워를 극복하려고 뭐 좋게 얘기하면 극복하려고 하고 그 이 쇼펜하워를 끊임없이 갖다 비판을 갖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봅시다. 1876년 반시대적 갖다 고찰 바이로이트 리하트 바그너. 요 바그너는 말하자고 막 하게 되면은 그 니체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 같은 갖다가 존재 같은 갖다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도 갖다 그렇게 나요. 그리고 바로 요 전에 아까 비그의 탄생이라고 하는 갖다 그 책을 갖다 했는데 요 바그너에 대해서 이 책을 갖다 헌정을 갖다가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갖다 바그너에 갖다 푹 빠진 거죠. 그런데 이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시 바그너에서 벗어나기 갖다 시작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바그너와 결별을 갖다 하게 되죠. 1878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갖다 출간. 이것은 그 니체의 그 바젤대 시절에 쓰였던 그 마지막 갖다 주요한 갖다가 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79년 건강상을 갖다 이유로 사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행스럽게 그 일찌감치 갖다가 그 이 교수 생활을 갖다 접은 거죠. 35살에 갖다 접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때도 잡지를 못할 텐데 이 사람은 그 이른바 그 강단에서 갖다 떨어져서 그 독립 철학자 또는 갖다 제야 철학자 쪽이 갖다 삶을 갖다 살게 되죠. 근데 다행히 연금을 갖다 많이 갖다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연금을 갖다 가지고 그 자신 갖다 생활비를 갖다 마련을 갖다 합니다. 자, 그다음부터 주요한 갖다 책들이 갖다 나오게 갖다 됩니다. 1800 쭉 갖다 읽어보도록 갖다 하죠. 1880년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출간을 갖다 하고요. 베네치아와 제노바 이곳은 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갖다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1881년 아침놀이라는 갖다 저서를 갖다 출간을 갖다 합니다. 그 실스마리아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있는 갖다 아주 전망이 갖다 좋은 갖다 곳이에요. 지금은 니체의 상품. 관광 상품화된 가다 대표적인 가다 그런 가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한때는 니체가 그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매우 그 뭐라 그럴까요? 패셔너블해졌기 가다 때문에 이 사람이 가다 가는 족족마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니체 상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스마리아는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후부터 한 5년 동안 그 보통 이 여름과 겨울을 갖다 정해서 한철은 그 이 알프스 산맥을 갖다 가고요. 그리고 그 여름 그 또 한때는 그 이 프랑스에 있는 니스라는 곳에 갑니다. 그 깐느 니스 그 있는 그쪽에 그래서 글을 갖다가 쓰는 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생활을 갖다 한 5년 동안 지속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졌던 갖다 책들이 즐거운 갖다 학문이라는 갖다가 책이 갖다가 있고요. 그 이때 루 살로메라고 하는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아마 시간이 없어서 갖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갖다 못할 겁니다. 그 아마 그 매우 매력적인 그 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그 찾아보시기 갖다 바랍니다. 이 1883년부터 한 5년까지 예,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니체의 그 니체의 개념적 같다 인물 그 이 자라투스트라는 같다 역사적 같다 인물이에요. 하지만 역사적 인물로와 상관은 같다 크게 없습니다. 하나의 같다 자신이 예, 자신의 생각을 그 이 말하기 갖다 위해서 설정을 갖다 하나의 갖다 인물이로 생각하면 갖다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갖다 사람이 저자의 갖다 바로 이 자라투스트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이 무렵쯤 갖다가 그 발견을 갖다 하고요. 대체로 그 요때까지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를 갖다 기준으로 갖다 해서 그 니체의 갖다 생각을 갖다 전기와 후기로 갖다 대체로 갖다 나눕니다. 니체 연구가들을 갖다 따른다고 하게 되면은 중요한 갖다 서적이 그 자라투스트라는 갖다 그 경계 지점에 갖다가 있고요. 그 이어서 많은 갖다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1886년에 선악의 저편, 그러니까 선과 악을 넘어서라는 갖다가 그로 번역하기도 갖다 합니다. 이 책이 갖다가 있고요. 그 이후에 도덕의 갖다 기보학, 바로 갖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갖다 보는 갖다 그 책이 갖다 됩니다. 이 책을 출간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888년에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갖다 글을 갖다 써내요. 대체로 갖다 썼던 갖다 저자 이름을 갖다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바그너의 경우 무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갖다 보라, 니체 대 바그너, 디오니소스 송가 많죠. 그 이것을 갖다 집필을 갖다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니체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니체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다 썼던 갖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자비 출판입니다. 대체로 갖다 200부 정도를 갖다 찍는데 그 중에서 갖다 팔린 거 4권 내지 5권 정도밖에 안 팔려요. 그런데 이때를 갖다 기점으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니체의 갖다 이름이 갖다 알려지게 갖다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자라투스트라는 갖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갖다 음악도 갖다 있습니다. 조금 내가 그 요것을 이 하기 전에 조금 그 부드럽게 세팅이 된다고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음악을 갖다 좀 틀어주려고 갖다 했는데 그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아마 19세기 갖다 말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니체가 갖다 살고 있었던 갖다 시절에요. 그때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갖다 바로 갖다 그런 음악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죠. 지금도 갖다 많이 갖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갖다 음악입니다. 영화 음악을 갖다 좋아하는 갖다 사람은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인가요? 그런 갖다 영화에 처음 갖다 시작하는 거. 그 관악기 갖다가 이런 갖다 꽝꽝꽝 시작하는 갖다 바로 갖다 그 음악이 갖다 됩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니체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니체는 갖다 바로 갖다 그 절정이 갖다 순간에 쓰러집니다. 그 어디에서 갖다 쓰러지느냐면요. 그 지금까지 실스마리아와 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책을 갖다 쓰다가 아주 좋은 곳을 갖다 발견을 갖다가 해요. 그 알프스 산맥의 아래쪽에 갖다 있는 토리노라고 하는 그런 갖다 도시가 갖다 됩니다. 거기에서 갖다 바로 앞에 미친 듯이 갖다 책을 갖다 썼던 그곳도 갖다 이곳인데 이곳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곧바로 그 이후 한 12년 동안 치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00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갖다 돌아가시고요. 누이가 바로 엘리자베스가 그 니체를 그 요양을 갖다가 그 해서 하게 되죠. 이것이 갖다 간략하게 갖다 살펴본 니체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니체의 갖다 생각, 니체의 갖다 철학을 세 가지 갖다 키워드를 갖다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도록 갖다 하겠습니다. 그 니체의 갖다 철학은
참 한마디로 갖다 요약하기가 힘이 듭니다. 굳이 갖다 요약을 갖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아포리즘이 갖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괜찮지 않을까 싶은 갖다 생각이 갖다가 들어갑니다. 그 아포리즘이라는 갖다 말은 여러분들 갖다 격언이죠. 자문이 갖다 됩니다. 확 들으면 갖다 알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런 갖다 아포리즘이 갖다가 원조쯤으로 갖다 해당되는 것을 보통 히포크라테스를 갖다 얘기를 갖다 하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정확하지는 갖다 않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이것이 최초의 갖다 아포리즘이죠. 자, 무엇을 갖다 의미합니까? 뭔가 그럴 듯하지만은 한편으로 갖다 보게 되면 갖다 명료하지는 갖다가 않죠. 아포리즘을 갖다 그런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갖다 와닿는데 모호하고 불명료하고 그러면서 갖다 뭔가 어떤 갖다 통찰력을 갖다 주는 것 이런 것이 갖다 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이 아포리즘의 그 이 성격, 니체의 니체의 갖다 아포리즘의 성격을 갖다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갖다 샘플로 갖다 본다고 보게 되면 니체에게서 갖다 가장 잘 알려진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갖다 아포리즘을 갖다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 짐작을 갖다 할 수가 있을지 갖다 모르겠습니다. 자, 신은 죽었다라는 말 많이 갖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갖다 하는 것 또는 갖다 신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니체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갖다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신은 갖다 죽었다 없다라는 갖다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갖다 많이 갖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그 리스트를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갖다 많이 갖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난히 왜 니체에게서만 신은 죽었다라는 말하면 니체를 갖다 떠올리게 갖다 됩니다. 왜? 예? 자. 그 니체가 신은 갖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갖다 크게 그 여러 구석에 갖다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게 되면은 한 네 군데쯤에 갖다 그 이야기가 갖다 나오게 갖다 됩니다. 하나는 그 바젤대 시절에 여러분들 그 썼다고 하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곳에서 갖다 등장을 갖다 하고요. 또 그 짜라투스트라는 갖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대목에서 또 등장을 갖다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대목만 갖다 소개를 갖다 하도록 갖다 하죠. 아마 최초로 갖다 나온 대목 갖다 이럴 겁니다. 그 즐거운 갖다 학문에서 광인이라 미친 사람이 등장해요. 미친 친구예요. 미친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낮에 광장에 나타나는데 뭐를 갖다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갖다 뭐냐면 등불입니다. 등불을 갖다 가지고서는 갖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별 관심이 갖다 없는데 뭐 미친놈이니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다 하죠. 근데 신을 갖다 찾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갖다 툭툭 갖다 던집니다. 신이 어디 갔어? 어디 바쁜 일 갔니? 손나무지? 또는 갖다 어디 뭐 놀러 갔나? 우선은 갖다 뭐 해가지고 갖다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다 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갖다 봐가지고서 이게 니체가 생각하기엔 어마어마한 갖다 사건인데, 예?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갖다 이 사람이 갑자기 사자고를 갖다 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갖다 보게 되면은, 즐거운 그 학문을 갖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그 재미있는 하나의 갖다가 연극 같은 갖다 그런 장면이 갖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다 봐가지고, 너희들이 신을 갖다 죽였다고 얘기를 갖다 해요. 바로. 자, 그런 다음에 이 광인이 들어갑니다. 교회로 갖다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이 갖다 피아노를 갖다 쳐요. 레퀴엠을 갖다 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광인을 갖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즐거운 갖다 학문에서 또 한쪽 갖다 본다고 하면은 제가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하나의 갖다 사건적인 갖다 관점에서 이 신이 갖다 죽음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해요. 이렇게 갖다 얘기를 갖다 해요. 이것은 신이 갖다가 죽음이라는 갖다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갖다 최대의 갖다 사건이라고 이해를 갖다 합니다. 좀 제가 좀 읽어보도록 갖다 하겠습니다. 근래의 최대 사건은 신은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교의 갖다 신에 대한 믿음이 믿지 못할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이미 유럽에 그 최초의 근자를 이루기 시작했다. 기사 쓰듯이 갖다 하죠. 또 중간에 갖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갖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철학자들은 자유로운 정신들은 늙은 신이 갖다 죽었다는 소식에 새로운 아침놀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갖다 받고 있다. 자, 늙은 신이 갖다 죽었어요. 사건이 갖다 됩니다. 또 바뀌어요.
자라투스트라에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이 이 책의 설정을 갖다 사람이 그 나와요. 나오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이 성자입니다. 신을 너무나 갖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 갖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갖다 딱 던져요. 저 양반 아직까지 신 죽었다는 것을 갖다 뜻이 아직까지 한탄 같은 모양이지? 성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그 천재지변으로 잠깐 중단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도록 갖다 하죠. 뭐 그 얼마든지 갖다 끊어도 돼요. 니체에 갖다가 그 책 읽기는 갖다 대체로 갖다 이렇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 도마뱀 갖다 이렇게 치듯이 끝내도 갖다 그대로 갖다가 그 이야기가 갖다 듭니다. 그 기왕지사 갖다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자라투스트라 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쯤에 한 4부 그 자라투스트라 갖다가 뭐 1부부터 시작해서 갖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갖다 4부에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신의 죽음이 갖다 원인을 갖다 추적을 갖다 합니다. 신의 갖다 죽음은 바로 연민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갖다가 해요. 모든 쪽에서 갖다 본다고 하면 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갖다 그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갖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인간은 갖다 신을 그 죽였다 또는 갖다 신은 갖다가 죽여야만 했다라는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네 개의 아포리즘을 갖다 툭툭 던져서 갖다 이야기를 갖다가 좀 했습니다. 그 얘기는 갖다 뭐죠? 이 사람이 갖다 본다고 하면 신은 죽었다는 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건적 관점에서 기승전 그 또는 이것을 논증을 갖다 하는 것이 갖다 아니에요. 마치 그 이것을 어떤 때는 그 당연하게 예? 또는 갖다 때로는 갖다 비트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갖다 가끔 갖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좀 합니다. 이 양반이 갖다 이 사람이 갖다 음악을 참 좋아해요. 이것이 마치 니체의 주제에 의한 신의 죽음에 의한 니체의 갖다 변주곡. 음악이라고 한다는 것이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갖다 쭉쭉 갖다 흘러가죠. 여기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갖다 계속해서 툭툭 갖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갖다 아포리즘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포리즘을 갖다가 어떻게 갖다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는 갖다 도덕의 갖다 계부학, 서문에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갖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자,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해독하는 것이 갖다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읽는다고 해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갖다 걸린다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천천히 읽기를 갖다 주문을 갖다 합니다. 소가 반추하듯이. 예? 그리고 이것은 피로 읽어야지 갖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주문을 갖다가 좀 그 하고 있죠. 그래서 니체에 관한 그 것이 갖다 있는 것의 특징은 갖다가 그 아포리즘으로서의 그 철학이다. 그리고 사실은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갖다 아포리즘이 갖다 성격으로서의 갖다 글이 아주 짧은 갖다 아포리즘. 수백 개가 있는 그 책이 갖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갖다 논문이 될 만큼 긴 아포리즘으로 갖다 가는 경우도 갖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짧은 아포리즘에서부터 긴 아포리즘까지 이 사람이 얘기를 이런 기법을 갖다 사용을 갖다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명심을 갖다 해주기 갖다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그 요쯤에서 갖다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해보도록 갖다 좀 하죠. 그 보통 보게 되면은 그 니체를 갖다 읽을 적에 자라투스트라를 갖다 읽는 경우가 갖다 많이 갖다 했어요. 그 저는 그 이 도덕의 갖다 계보를 읽기를 갖다가 그 추천을 갖다가 합니다. 그 이유는 니체의 그 도덕의 갖다 계보가 가장 이런 아포리즘 갖다 스타일에서 그래도 가장 벗어나 있어서 벗어나서 주장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모두 책을 갖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의 갖다 서론과 세 개의 갖다가 논문으로 갖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에서는 바로 그 우리가 니체에 대해서 갖다 그 어느 정도 갖다 알고 있는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요 한 쌍의 그 세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도 갖다 비슷한 방식으로 갖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갖다 원안이라는 개념을 갖다 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관한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고 또 3논문에서는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론에서 자신은
그 하나의 갖다 논문 그리고 가장 섬찟한 것을 갖다 하나를 갖다 얘기를 갖다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 3논문에서 이야기를 갖다 하나 얘기를 갖다 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갖다 내 주석을 갖다 하나 샘플 갖다 하나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것 시가다 바로 니힐리즘이 갖다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갖다 많이 갖다 됐기 때문에 아마 요 니힐리즘과 관련해서 갖다 있는 거는 여러분들 뒤에 좀 읽어보도록 갖다 하고요. 아마 도덕의 갖다 계모학, 계모학적 갖다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그치면 오늘 이야기는 대체로 표준적인 이야기는 갖다 끝날 걸로 갖다 보입니다. 그 아주 위대한 고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대체로 바로 여기에서 갖다 이야기를 쫑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여기 본다고 하게 되면 니힐리즘으로 갖다 간다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복잡해지기 갖다 시작을 갖다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밥 먹으면서 다시 한번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해도 갖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덕이 갖다 계보학인데요. 자, 계보학 여기에서 갖다 여러분들이 도덕이 갖다 계보학 또는 갖다 가기에서 하나 내가 주제의 그 부제를 갖다 하는 것이 가치 가치 또는 갖다 가치 체계의 가치라는 말이 갖다 나왔습니다. 내 표현이 아닙니다. 니체의 갖다 책에서 갖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가치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그 선, 악 뭐 또는 갖다 모든 갖다 가치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표준적인 갖다 틀을 갖다 요구를 갖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과 관련해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만 그 대체로 서양에서 보게 되면 갖다 한 세 정도 아 세 가지 정도의 그 흐름을 갖다 잡을 수가 갖다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뭐 하나는 그 공리주의로 갖다 상징이 갖다 되는 것이 갖다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면 갖다 할 수가 있어요.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고대에서는 에피쿠로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현대 쪽에서 보게 되면은 공리주의에서 갖다 그런 흐름 쪽으로 갖다 갑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 이것은 갖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갖다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갖다가 그 손익 분석을 갖다 하는 거죠. 베니핏과 로스를 갖다 따지는 겁니다. 그런 갖다 방식이 갖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좋음과 나쁨에 관해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떤 그 법칙성 같은 것을 갖다 찾는 것이 갖다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갖다 어떤 선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을 갖다 강조를 갖다 표현이 갖다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바로 갖다 스토아 철학이 갖다 스토아라고 불리는 갖다 그 분야가 있어요. 그쪽에 갖다 하나가 있고 현대 와서는 칸트가 갖다 그런 것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이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자연 법칙과 또 하나의 갖다 도덕 법칙이 이 사람이 정처하고자 하는 갖다 최고의 갖다 목표가 됐죠. 가슴에서 반짝반짝 갖다 빛나는 이런 도덕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가 했죠. 또 하나 본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한다 하게 되면은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있었던 어떤 것 버튜 덕이죠. 구체적인 것이 갖다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갖다 좋은 특징을 갖다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크게 갖다 세 가지 흐름이 갖다 있는데 이 사람이 접근 이체 갖다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갖다 바로 계보학의 방식이에요. 같이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가치가 도대체 갖다 무엇인가? 그것에 갖다 가치를 찾아요. 그것에 갖다 이 사람은 계보학적 방식이라 그 계보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계보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니체가 처음 시작한 것은 갖다 아니고요. 족보 같은 거예요.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족보 많이 갖다 가지고 있죠. 그 왕조 시대에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왕이 그 절대 권한을 갖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것을 권한을 갖다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통성이 갖다 있어야죠.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핏줄이 중요해요. 진짠가 가짠가, 진짜 왕자인가 가짜 왕자인가. 요 계보를 갖다 찾는 것이 갖다 노력이 갖다 됐죠. 요 방식을 니체는 갖다 그대로 갖다 사용을 갖다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선과 악이 또는 갖다 좋음과 갖다 나쁨이 이것이 갖다 도대체 갖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갖다 찾아가도록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다 관찰을 갖다 따른다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들 갖다 우리 어법에서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갖다 좋습니다. 이것은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갖다 좋지요. 그 불편한 음식 먹으면 갖다가 나쁩니다. 그 힘이 센 것은 갖다 여러분들 갖다 그 힘이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갖다 가잖아. 이런 갖다 간단한 갖다 어법이 갖죠. 좋고 좋음과 나쁨. 여러분들 일론문을 갖다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에 부제가 이렇게 갖다 되어 있어요. 그 좋음과 나쁨 그리고 선과 악 이렇게 갖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좋음은 굿입니다. 불어로 그 독일어로 하게 되면 굿인데요. 어쨌든 갖다 굿이에요. 그리고 나쁨은 갖다 배십니다. 그런데 굿, 배드 이게 좋음과 나쁨인데 굿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쁨에 갖다 해당되는 것이 갖다 본다고 하면 다른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배시 아니에요. 그 독일어로가 슐레이트가 아니에요. 요소 갖다 본 것이 아니라 베제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악이에요. 악. 선과 악입니다. 이게 변형이 갖다 돼요.
그 영어로 하면 그 이버리듭니다. 그 요것을 그 요것이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중간에 하나의 갖다 작용이 갖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갖다 원래전이 갖다 의미 이 사람이 갖다 본다고 하면 소크라테스 갖다 이전이 갖다 그리스 철학에서 갖다 그 이전이 갖다 모습이라고 그 예에서는 좋은 게 강하고 고귀한 것이고 어? 뭐 이런 갖다 일련의 갖다 세트가 됩니다. 그 우리 발췌문에서 갖다 보게 되면은 일론문 10번인가요? 10번에 갖다 그런 갖다 내용이 갖다 쭉 갖다 있습니다. 이것이 갖다 이거 시대에 갖다가 사랑을 갖다 받는 것, 강한 것 또는 갖다가 우리 세계는 갖다 지금 여기 있는 발췌는 갖다 없습니다. 쭉 갖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뀌죠. 누구에게서 갖다 바뀌느냐면은 뒤집힌 거. 가는 갖다 약자죠. 그 니체식에 갖다 표현을 한다면 노예 도덕이죠. 그리고 노예 도덕은 갖다가 어떤 갖다 기독교로 갖다 상징 갖다 됩니다만은 반드시 기독교뿐만은 갖다 아니고요. 이쪽에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그 자기 내부로 갖다 향하게 갖다 됩니다. 자기 내부로 갖다 향해서 자기와 다른 것들의 악이라는 갖다 이름을 갖다 붙여줘요. 그리고 자신 갖다 선이 갖다 됩니다. 요 묘한 갖다 관계 요것이 갖다 기부의 갖다 방식인데 그 여러분들에게 새 삶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할 때 그 이 양반이 갖다 그리스 갖다 문헌학자라는 갖다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이 사람 갖다가 그 그리스에 관해서는 갖다 보게 되는 게 귀재예요. 그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 라틴어를 갖다 한 사람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해서 25살에 바로 그 이 교수로 명문대학 갖다 교수로 갖다 갔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갖다 쭉 갖다 추적을 갖다 하는 갖다 과정이 갖다 됩니다. 그것이 이 논문과 이 논문의 과정이 갖다가 됩니다. 자. 그 대체로 그 아주 위대한 고전에서 이야기했던 갖다 니체의 갖다 생각은 갖다 이 정도로 갖다 됐는데요. 그 시간이 갖다 많이 갖다 좀 됐습니다만은 니히리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아주 몇 가지 그 이야기만 갖다 톡 좀 던져 보도록 갖다 하겠습니다. 니히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요것이 갖다 도대체 우리 요것을 갖다 어떻게 파악을 갖다 하면 갖다 좋을지 이것을 갖다 하나에 갖다 좀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점에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니체의 시대는 19세기는 아니고요. 19세기에 죽었지만 20세기에 갖다 융성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체를 해석하는 방법 이 사람 갖다 100년쯤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갖다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예언보다는 그래서 전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갖다 문학을 갖다 하는 갖다 사람들이 갖다 주로 니체를 갖다 많이 갖다 읽었고요. 그 20세기 갖다 전반기에는 아마 20세기를 갖다 대표하는 갖다 큰 철학자 중에 갖다 한 명인데 하이데거의 갖다 방식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이데거의 갖다 방식은 갖다 뭐냐면은 니체가 얘기했던 것이 갖다 이게 도대체 갖다 무엇일까를 가지고 그 형이상학을 갖다 새로 건설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이전이 갖다 형이상학은 존재에 관한 갖다 형이상학이 갖다 되죠. 본질에 관한 갖다 형이상학이 됩니다. 그것은 갖다 아주 오래된 갖다 흐름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데거의 갖다 해석, 하이데거의 갖다 형이상학은 니체의 요 니히리즘을 갖다 그 해석을 갖다 해서 무 또는 갖다 생성의 갖다 형이상학이란 전혀 다른 갖다 아주 난해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그 길을 갖다 하나가 갖다 밟고요. 20세기 갖다 후반에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번엔 갖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갖다 많이 갖다 등장을 갖다 합니다. 그 미셸 그 후코라거나 뭐 들레즈라거나 이런 갖다 사람들이 갖다 등장을 갖다 해서 바로 계보학적 방식으로 철학을 갖다 하도록 갖다 그 합니다. 그 후코 얘기를 갖다 잘 보세요. 그 전에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철학에는 갖다 고유 영역이 뭐 있는지 없는지 갖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무슨 좀 거룩한 것들이 많아요. 뭐 신에 관한 것도 있고요, 수학에 관한 것도 있고요, 진리에 관한 것도 있고요, 도덕에 관한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후코식이 갖다 얘기를 갖다 보세요. 후코에서 갖다 본다면 정신병원이 갖다 나오고요. 섹슈얼리티 갖다 나오고요. 본다고 하게 되면 갖다가 그 깜빵이 갖다 나오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 이 사람이 갖다 방식에 의해서는 그 바로 도덕의 갖다 계보학을 그 우리 후코의 갖다 경우를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지식의 갖다 고고학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바꾸죠. 들레즈의 갖다 방식도 갖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런 갖다 두 가지 갖다 길. 이것은 그 요 두 가지를 갖다 했던 것은 내가 표현을 했던 것은 갖다가 아니고요. 하브마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갖다 사람이 갖다 등장을 합니다. 아마 니체는 두 가지 갖다 길을 갖다 가는 것 같아. 하나는 그 하이데거를 거쳐서 데리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갖다 있어요.
그 이 사람이 갖다 길을 가다 어떤 형상을 갖다 방식을 갖다 택하고 이쪽은 갖다 이쪽에서 갖다 일이라고 한다는 갖다 주제가 갖다 대라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길은 그 후고에서 에서 갖다 선보였던 바로 이런 갖다 계보와의 갖다 방식. 요거는 양파 같은 거지요. 본질 없거든요. 까면은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갖다 그런 것들. 일련에 갖다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런 두 가지 갖다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를 갖다 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같은 못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다 질문을 통해서 좀 받도록 갖다 하고요. 내가 너무나 많이 갖다 시간을 갖다 소모를 갖다 한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갖다 시간을 갖다 받고 없으면 그 조금 더 강력한 그 나의 스스로에 갖다 질문 이야기를 그 하도록 갖다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생각을 담아두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을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바로 질문하실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냥 지나간 얘기로 어린아이들한테 권선징악이 명확한 뭐 이야기나 그런 작품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요거를 갖다 하는 바람에 딴 데 신경 쓰느라고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 네, 어린아이들에게 권선징악이 너무 명확한 작품이나 뭐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어린아이 시절에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핏 가서 봐서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 그 BBL 시작을 갖다 니체 강의로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내 희망상을 갖다 아니었어요. 니체는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같으면 딱 좋다. 라는 갖다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 그 어떤 점에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니체 철학은 갖다 19금, 그 미성년자 갖다 출입금지 같은 갖다 그런 그 철학 같은 것이 갖다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다 많이 갖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곰곰이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니체에게서 그 니체 좀 골치 아프지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갖다 본 게 상당히 좀 순진하다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폭한 사람 아니에요. 깨끗한 신사입니다. 오히려 갖다 고집스러운 갖다 사람입니다. 퍼스널리티 해소가 간다고 하게 되면은 아주 단정하고 모험적이고 그리고 조금 나쁜 짓도 갖다 좀 하나 좀 했죠. 뭐 그것이 갖다 병에 걸려서 죽은 원인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 추측합니다만은 그 이 사람 그 아마 그 니체 자신도 갖다 와서 그 내 책을 내 책을 그 어린 아이들한테 갖다 본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난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좀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다가 하는 것이 아포리즘이라고 한다는 것이 보게 되면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 한 가지 얘기만 갖다 좀 하도록 갖다 하죠. 이 BBL 갖다 강연을 갖다 통해서 이 사람이 좀 새로 좀 한번 좀 들춰 갖다 보다가 그 유고라는 것이 갖다 있어요. 유고 그 드물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갖다 좀 이체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가 됩니다만은. 니체가 갖다 굉장히 갖다 패셔너블을 갖다 좀 해줘서 니체 성공자도 갖다 많고 니체를 좋아하는 갖다 사람들 니체 바들이 갖다 굉장히 갖다 좀 많죠. 그 많이 갖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갖다 좀 그 좀 거품도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좀 많이 그 좀 하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의 미리 얘기를 한다고 뒤늦게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니체리아는 아닙니다. 니체리아는 갖다 아니고 그 다만 그 몇 번은 갖다가 있는 그 인연은 갖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여러분들이 갖다 나이 때 또는 그보다 갖다 어렸을 적에 그 니체를 갖다 좋아했었고요. 대체로 갖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적 그 힘이 있잖아요. 예? 자라투스트라 같은 것에. 그리고 한 20년 뒤쯤에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갖다 니체를 통해야지. 그러니까 니체가 어떤 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니체가 나이 갖다 좀 적이 갖다 된 갖다 섬이 갖다 좀 되죠. 하지만 니체를 갖다 좀 극복을 갖다 하기 위해서 좀 들어봤던 갖다 섬이 갖다 되고 요즘에 갖다 와서 갖다 본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20세에 그럴 만한 구소에 갖다가 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니체에 좀 빠졌던 그 이유가 충분히 갖다 좀 있는 것 같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어린아이들한테 선과 악을 갖다 구분을 갖다 하지 갖다 못한 아이한테 툭 던져줘서는 갖다 안 된다. 그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나는 갖다 생각을 갖다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한다고 하게 되면은
플라토 이 사람이 고전문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갖다가 해요. 보통 갖다 7시에 가르칩니다. 아침 일찍 갖다가 가르쳐요. 이 사람과 고등학교에서 아까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갖다 했다고 얘기를 갖다 했는데 7시에 수업을 갖다 시작을 갖다가 좀 그 하고 있는 있었고 강의 노트가 있어요. 좀 봤죠. 그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나도 가르치거든요. 그 고전 그리스를 그 고전 철학에 관해서 봤는데 펼쳐보니까는 이건 이 책 참 보링이에요. 지겨워요. 다른 흔히 있는 갖다 있는 데서 갖다 봐서 갖다 강의 노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강의 노트가 조금 더 자극적인 것 같아. 예? 예. 그런 갖다 느낌이 갖다가 그 느낌을 갖다 가졌었는데 몇 가지 갖다 있어요. 이 사람이 갖다 하고 있는 몇 가지 갖다 단서가 갖다 미리 갖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그 어린 나이뿐만 갖다가 아니라 대체로 어느 정도의 갖다 있을 때까지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선과 악에 대한 갖다 구분 갖다 방식을 갖다 하라고 얘기를 갖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 사람의 정신 발달의 단계라는 것이 갖다 있어요. 그 짜라투스트라에서 갖다 나오죠. 그 한편에서 본다면 처음에 갖다 낙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에서 갖다 그 다음번에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뭐 어린 아이가 갖다 된다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 그 낙타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갖다가 그 해석이 갖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낙타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좀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갖다 단계. 그 사자라고 하는 거는 갖다 자유 정신. 이 사람이 갖다 세계서 갖다 본다면 대체로 갖다 중기 이야기, 즐거운 학문이 갖다 대체로 갖다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생각 갖다 보통들을 갖다 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 쪽으로 갖다 가고 갖다 있는 것이 갖다 되죠. 그 답변이 답변이 갖다 됐는지 갖다 모르겠습니다. 그 현문 우답을 갖다 했습니다. 질문을 딱 하나 정도만 갖다 더 받았습니다. 좋겠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 내가 여러분들이 갖다 얘기를 갖다 그 우리 반 학생들이 뭐 들어보라고 했던 학생들이 갖다 몇 명 갖다 있는데 이 세상에 어리석은 갖다 질문은 없어요. 어리석은 답만 갖다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 하세요. 오케이. 이 책과 동양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 화학과인데요. 이 책이 화학과 박재범입니다. 이 책이 그 동양 쪽에 그 관련이 돼 있는 게 있는지 동양 사상이 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관이 된 그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나는 갖다 니체 전공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양적인 갖다가 사유 뭐 있다고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 특히 그 니체보다는 니체의 갖다 철학적 스승이라고 하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불교 쪽에 갖다 영향을 갖다 많이 갖다 좀 받았죠. 그리고 뭐 니체와 관련해서도 뭐 전혀 그 동양적인 갖다 사상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갖다 인물 자체가 바로 갖다 동양적이 동양에서 온 갖다 그 있는 쪽이 갖다 되죠. 조로아스터죠. 그 바로 갖다 그 인물이 갖다가 되는데. 그 어떤 점에서 본다고 그것은 그냥 단순한 소재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러니까는 철학을 갖다 하는 그 방식이 그 대체로 갖다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갖다 방식이 갖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갖다 중심으로 갖다 하는 방식이 갖다가 있죠. 또 하나는 갖다 과학이 있는 갖다가 그 개념을 그 사용하는 갖다 사람, 인간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갖다 방식이 갖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 베이스드냐 아니면 피거 베이스드냐. 인물 중심이냐 아니면 갖다 테마 중심이냐 이렇게 갖다가 볼 수가 갖다 있죠. 니체는 전형적으로 인물 중심이죠. 그런데 그때 갖다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자신이 갖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가공한 갖다 인물이 갖다 됩니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가 갖다 동양적인 갖다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 갖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짜라투스트라는 비유에서 갖다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소크라테스 같은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처럼 갖다 봐가지고서 갖다 계속해서 갖다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는 갖다 사람이고 그 뒤에 이 사람이 갖다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거, 또는 신 같은 거, 또는 갖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름을 이 사람은 디오니소스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갖다 죽을 적에 편지를 갖다 쓴다고 하게 되면 자신의 갖다 이름을 사람들한테 막 갖다 편지를 갖다 보내요. 근데 그 중에 보내면 니체 이렇게 써야 되잖아.
뭐 애정을 담아서 뭐 니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본다고 하면 자기가 디오니소스 이렇게 썼어요. 약간 정신 착란증이 같다 얘기되는데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그 이 사람 같다고 그 위험의식 그러니까 초인 뭐 자라투스트라 뭐 마지막 인간 여러 가지 되는데 그것을 그 하고 있는 그 가장 자신의 같은 이상적인 같은 어떤 상태를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바카스예요. 바카스 그 로마 시대로 하게 되면 바카스인데 디오니소스 자체는 갖다 본다고 하면 그리스적 신이면서 그리스적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적 갖다 신이 아니라는 갖다 얘기는 이것은 트라키아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갖다 북쪽에 있는 갖다 지방 쪽인데 그리스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리스가 아니라고 하기도 갖다 그런 것. 동방적인 요소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도 갖다 마찬가지죠. 그 나는 철저하게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동양적은 갖다 이 사람 갖다 소재로 갖다 유용을 갖다 했다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 사유의 갖다 기본 질서는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허무, 니힐 하게 되니까는 이것은 동양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지 갖다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갖다 이것은 그 전형적인 서양적 갖다 사유의 갖다 어떤 한 특질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양적 사유의 갖다 특질 갖다 뭐냐라고 하냐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 다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 한마디로 규정할 수도 갖다 없는 거고 여기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 그 요선 갖다 이런 식으로 갖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갖다가 끊임없이 갖다 대적을 갖다 했던 갖다 최후의 갖다 애님이 갖다 누구였을까? 가장 갖다 서양 사유서의 특질에 나타나는 플라톤. 플라톤과 이 갖다가 플라톤을 갖다 끊임없이 그 대적을 갖다 하지 않았을까? 여러 아포리즘에서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다 얘기를 했던 것을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개념적 인물이죠. 플라톤은 갖다가 그 자신을 갖다 쓴 연극에 예? 그 연극, 그 철학의 연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니체식의 표현 우위하게. 거기에 소크라테스 등장을 갖다 시켜요. 이 사람 갖다 끊임없이 갖다 자라투스트라를 갖다 등장을 갖다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대적을 갖다 하는 것이 갖다 본다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은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이데아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 이데아와 이데아의 갖다 정반대선이 갖다 있는 것. 이것이 갖다 바로 갖다 이해를 갖다 됩니다. 흔히 존재와 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만은 요것은 갖다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좀 섬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와 무를 극한까지 갖다 몰고 가는 갖다가 법. 그리고 거기에서 파라독스를 갖다 만드는 것. 난제를 갖다 만들어 버리는 방식. 이게 어떤 점에서 보면 서양 철학의 한 특징 중에 갖다 하나인데 그 점에서 그 니체의 갖다 철학은 동양적 사유를 이용을 갖다 했지만은 그 특질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서양 철학적인 사유의 전형이다. 라고 난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유를 자극하는 시간이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2층 435 기초교육대학 회의실에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도 좀 더 채우시고 못다한 이야기도 거기서 편하게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런 다과회를 준비하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뭐 인문고전 독서 모임이랄까요? 이런 걸 만드는데도 좀 더 어떤 기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훌륭한 강의 펼쳐주신 정지영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